네, 그럼 플렉스 텐서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그 스터디에서 발표할 논문은 이제 플렉스 텐서라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은 이제 아스플러스 2020에 이제 퍼블리시가 된 논문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텐서 컴퓨테이션을 할 때 뭐 다양한 이제 프리미티브들 조합을 뭐 어떻게 해볼까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CUDNN이라던가 뭐 그런 CU 플러스라던가 뭐 그런 라이브러리들의 도움을 받아서 텐서 컴퓨테이션을 하는데요. 근데 그런 거를 할때 이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핸드크래프트된 뭔가 프리미티브들을 갖고서 뭐 이제 걔네들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해서 연산을 하는데, 그랬을 때 이제 뭐 그것보다는 이제 그것 핸드크래프트하게 뭔가 그런 프리미티브들을 조합해서 뭐 옵티마이즈해서 계산하지 말고 이제 뭐 오토매틱하게 한번 찾아보자, 뭔가 그런 모티베이션으로 이제 나오게 된 논문입니다. 대부분 이제 오토매틱 하면은 이제 뭐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든가 그런 걸 쓰는데, 여기서도 이제 광학습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프리미티브들을 찾았고요. 네, 답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인트로덕션에서는 간단하게 어떤 프리미티브들이 있나,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뭔가 실험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플렉스 텐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키 컨트리뷰션에서는 이제 플렉스 텐서가 이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나뉘는데,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실제 이제 실험을 해봤을 때 어떤 퍼포먼스가 나는지, 그리고 컨클루전에서 이렇게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에서 이제 보통 저희가 그 텐서 컴퓨테이션을 할 때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뭐 GMV라든가 GMM 이런 바일리니어라든가 이런 프리미티브들을 이용을 해서 연산을 하는데요. 근데 이때 이런 오퍼레이터들이 있을 때 이제 어떤 조합을 해서 어떻게 조합을 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잘 쪼개서 연산을 하느냐가, 최적화해서 연산을 하느냐가 되게 좀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스케줄링해서 연산을 할 거냐, 이런 게 뭔가 이슈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YOLO 모델을 갖고 YOLO 버전 1 모델을 갖고서 이제 각 컨볼루션 레이어에 컨볼루션 레이어에 C1 시트가 첫 번째 컨볼루션, 두 번째 컨볼루션, 세 번째 컨볼루션이거든요. 각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네들이 한번 퍼포먼스를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스케줄하는 방식을 이제 A, B, C 서로 다 다르게 돼서. 근데 이게 크게 막 다르지 않은 스케줄인데도 이제 요 상대적인 이제 퍼포먼스가 굉장히 뭔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거를 이제 뭔가 실험적으로 발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통 스케줄 할 때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팩터가 스플릿 팩터라는 녀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스플릿 팩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보시다시피 되게 퍼포먼스가 달라질 수도 있고, 이 스플릿 팩터뿐만 아니라 그 우리가 이제 어떤 하드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상대적인 퍼포먼스가 되게 많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하드웨어를 쓸 거냐, 어떤 타겟 하드웨어가 뭐냐, 그게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스케줄 폴리시를, 그럼 그 타겟 하드웨어마다 뭔가 스케줄 폴리시가 다 달라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거냐. 근데 핸드크래프트는 되게 직접 사람이 직접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뭔가 그런 제약이 있는데, 이제 뭔가 그걸 이제 해결하고자 이제 강화학습을 이용을 해서 이제 오토매틱하게 한번 생성해보자는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렉스 텐서라는 게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플렉스 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텐서 컴퓨테이션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먼저 이제 인풋으로 받는데, 그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인풋으로 받았을 때 스태틱 어널리시스를 해서 거기서 이제 뭔가 통계적인 정보랑 이제 구조적인 정보를 이 두 가지를 뽑아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이제 뽑아내면은
이제 프로닝과 리오르가나이제이션하는 중간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뭔가 스케줄 스페이스라는 걸 하나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 스케줄 스페이스를 익스플로레이션을 해서 이제 제일 최적의 프리미티브 조합들을 찾아냅니다. 이때 이 에이전트는 그 강학습 이제 다들 아시는 그 Q러닝 할때 쓰는 DQN을 이제 에이전트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케줄을 제너레이션을 한 다음에 그 제너레이션 그 스케줄을 이제 다시 또한번더각 하드웨어에 맞게끔 옵티마이즈를 해서 이제 뭔가 이런 프레임워크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하는 게 그래서 먼저 이제 요 프론트엔드 부분부터 한번 먼저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이제 스태틱 어널리시스 요 부분 먼저 살펴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구조 저희가 이제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받는다고 했는데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받을 때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요 그래프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이제 스트럭처럴 인포메이션 부분은 여기서 이제 노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뭐 이런 부분들 요 점점으로 표시돼 있죠.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요런 노드 같은 경우에는 뭐 트립 카운트라던가 루프 오더나 아니면 스페셜 루프, 리듀스 루프의 개수 요런 걸 이제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태티스티컬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컴퓨테이션 그래프에서 이런 엣지의 각 텐서에 해당하는 부분 이런 녀석들이 이제 스태티스티컬 인포메이션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미니 그래프의 엣지의 개수 그리고 뭐각 노드에서 텐서가 얼마나 인풋 아웃풋이 있는지 그런 개수 그리고 또 컨슈머 노드의 개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A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미니 그래프 스트럭처고요. 이제 B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이제 코드 이그젬플이고 이제 C에 해당하는 거는 그거에 대한 스태티스티컬 인포메이션과 스트럭처럴 인포메이션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서 이제 스케줄 스페이스를 제너레이터를 했는데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제너레이터를 할때 이제 각 스케줄 프리미티브들이랑 이제 뭐 파라미터들을 이제 조합을 그냥 열거를 해서 이제 스케줄 스페이스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프리미티브랑 이제 파라미터가 있으면은 그거를 뭔가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막 순서 상관없이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쭉 열거를 해서 했는데 뭔가 이런 아무 제약 없이 이렇게 스케줄 스페이스를 생성하게 되면 이게 스케줄 스페이스가 너무 커지게 되는 단점이 있어서 그 스케줄 스페이스를 이제 프루닝을 했는데요. 이세 가지로 방법으로 해서 이제 프루닝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케줄 스페이스의 범위를 이제 좀 줄인 거죠. 그래서 프리미티브 컴비네이션 이제 할수 있는 최대 개수를 일단 제한을 했고요. 그리고 각 루프에서 이제 초이스할 수 있는 이런 스플릿 팩터들을 또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특정 하드웨어에서 뭐 CPU라든가 GPU라든가 FPGA에서 쓰이는 뭐 되게 자주 쓰이는 프리미티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리미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하드웨어에서 맞게끔 미리 이제 좀 정의를 해서 이런 스케줄 스페이스를 생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스케줄 스페이스를 이렇게 프루닝을 했으면은 얘네들이랑 이제 뭔가 구조적인 스트럭처럴 시밀러리티가 있는 시밀러리티를 이용을 해서 이거를 한번 다시 리오더를 해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이 어쨌든 간에 쭉 열거를 해놓은 거니까 언제까지나 이제 원 디멘셔널 리스트일 텐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에이전트가 뭐 어떤 디렉션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디렉션으로 옮겨가면서 익스플로레이션을 해야 될 텐데 이제 원 디멘셔널일 경우에 익스플로레이션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할수 있는 그 초이스가 많이 떨어지니까 이거를 좀 이제 하이 디멘셔널 스페이스로 한번 이제 그 바꿔서 이제 스케줄 스페이스를 생성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는 D 같은 경우에는 요거에 해당한 이제 스케줄 이그젬플이고요. 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케줄 스페이스에서 이제 각 그 스페이스 내 점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 이제 스케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프론트엔드에서 이렇게 그 스케줄 스페이스를 생성을 했으면은 이제 요걸 이제 익스플로링을 할 건데요. 익스플로링 했을 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점에서 선택하는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휴리스틱한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그 일단 시작점을 찾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기서는 뭐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걸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일단 각 점, 이 각 점에 이제 스케줄이 되겠죠. 그 스케줄에 이제 성능을 평가를 했고요. 하는 걸 이제 EP로 뒀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값을 갖는 걸 이제 ESTAR로 잡았습니다. ESTAR로 잡고 나서 다 요 이렇게 이렇게 확률을 요걸 이제 확률로 썼는데요. 요거 요 두 개를 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거 하나 정의를 했는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이 점 P가 이제 스타팅 포인트로서 이제 사용될 확률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럼 요거에서 잘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여기서 요 EP 값이 만약에 ESTA 값이랑 되게 가까워지면 이제 요 선택 이 점이 선택될 확률이 되게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제일 높은 값을 갖는 퍼포먼스 밸류를 갖는 그런 점을 스타팅 포인트로 일단 삼으려고 이렇게 휴리스틱한 메소드를 사용했습니다. 네. 그럼 요거를 또 이제 어떻게 이밸류에이션 할 거냐, 그러니까 각 스케줄을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요것도 이제 문제가 될 텐데 그건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일단 먼저 익스플로링부터 방법론부터 먼저 한번 볼 건데요. 익스플로링 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DQN을 사용을 했고요. 이제 강학습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보통 어떤 문제를 풀려고 이제 강학습 사용을 하려면은 이제 이 문제가 이제 MDP로 잘 정의되느냐가 되게 좀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그때는 요 MDP로 정의하기 위해서 이제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요 세 가지가 일단 정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각 스테이트를 이제 여기서는 스케줄 스페이스 내 점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액션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거냐 요걸 갖다가 이제 액션으로 잡았고 리워드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잡았는데 여기서 E 같은 경우에는 이제 P에서 제가 디렉션 D로 움직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점을 갖다가 이렇게 E로 잡고서 이렇게 리워드 펑션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학습 목표는 뭐가 되냐면은 이제 저희가 네네 정의되는 상태에 대해서 예시 같은 거요. 정의되는 상태에 대해서 예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게 되겠죠. 그 이런 게 이제 E 같은 이런 스테이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스테이트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나중에 스케줄 스페이스에서 포인트로 써먹을 거기 때문에 그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스테이트 자체가 이제 아까 좋은 질문 주셨는데 그 나중에 이제 여러 번 반복 갔던 데를 다시 안 가기 위해서 얘네들이 이제 DQN을 사용할 때 또 그런 이전에 갔던 정보들을 다 저장을 해두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장을 할 때도 그 그리고 이밸류에이션 한 그 값을 갖다가 같이 저장을 해서 그렇게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 이제 여기서 오브젝티브는 이제 제일 옵티멀한 이제 디렉션 포인트로 갈 수 있는 디렉션들의 모음을 이제 한번 찾아보자. 이런 게 이제 그게 될 거고요. 그때 이제 이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게 이제 아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그
각 포인트를 이밸류에이션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히 그 스케줄을 이밸류에이션을 하기 위해서 매번 뭔가 실행을 해보거나 이런 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좀 어닐레티컬한 모델을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닐리티컬한 모델을 사용을 했는지는 밝히진 않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뭐 워크로드라든가 뭐 프로세싱 엘리먼트 개수, 뭐 데이터 라이트 리드 타임, 컴퓨테이션 타임 같은 거를 이제 뭐 어닐리티컬 모델을 구성을 할 때 이제 디자인을 할 때 사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이제 스케줄을 생성을 옵티멀한 포인트를 찾은 다음에 각 하드웨어마다 이렇게 스케줄을 생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각 CPU나 GPU 뭐 이렇게 FPGA마다 이렇게 스케줄을 생성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이때는 다음과 같이 이런 오퍼레이트들에 대해서 일단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뭐 좀 있다가 이제 이게 이제 실험 결과인데요. 요 T1D, T2D, 뭐 T3D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Transposed 1 Convolution이나 Transposed 2D Convolution 이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각 하드웨어에서 이제 V100, P100, 타이탄 같은 이제 하드웨어 상에서 일단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플렉스 텐서의 이제 퍼포먼스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번 살펴볼 만한 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T2D 요 부분을 이제 다들 잘 살펴보시면은 오히려 뭔가 플렉스 텐서와 파이투치의 성능은 비슷한데 얘네들은 되게 낮고 CUDN의 성능이 이제 되게 높게 돼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다른 건 이제 다 높은데 요 녀석에 대해서는 좀 성능이 되게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 텐서플렉스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다이렉트한 스페이셜 컨볼루션을 이제 최적화하려고 이렇게 그냥 최적화하는 걸 이제 타겟으로 했는데 CUDNN에서는 해당 연산에 대해서 되게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뭐 패스트 알고리즘을 따로 뭔가 커스터마이징한 게 한 걸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해서 뭔가 CUDNN 그런 것 때문에 좀 뭔가 CUDNN이 더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는 2D 컨볼루션에 대해서 이제 각 하드웨어마다 어떤 이제 퍼포먼스를 내는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첫 번째는 이제 2D 컨볼루션 대해서 이제 엔비디아 V100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파이토치, CUDN의 플렉스 텐서 세 개에 대해서 이제 그 퍼포먼스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뭔가 전반적으로 다 플렉스 텐서가 높은 것 같은데요. 또 보면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의 C6에 대해서 뭔가 좀 별로 좋지 않은 성능을 내고 있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플렉스 텐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거는 플렉스 텐서에서는 뭐 다이렉트 컨볼루션을 최적화하려고 타겟을 했는데 CUDNN에서는 뭐 위노그라드 알고리즘이라는 좀 엄청 컴플렉시티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CUDNN이 더 빠르더라. 요거 한에서는 더 빠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이토치 인텔 뭐 제온 프로세서에 대해서 이렇게 뭐 성능 비교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뭔가 전반적으로라기에는 몇몇 부분에서 이제 파이토치가 더 빠른 부분이 이제 뜨문뜨문 보이기도 하는데 대략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좀 빠른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 성능을 이렇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규어 C 보면은 피규어 C에서는 이제 FPGA에 대해서 플렉스 텐서를 적용을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뭐 V100이라던가 뭐 제온 프로세서라던가 이런 뭔가 된게 병렬성이 엄청 높거나 한 중간 정도 되는 수준의 하드웨어에서는 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전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한좀 아리송한 그런 결과를 보였는데, 그래서 요 C에 대해서는 되게 모든 경우에 있어서 다 좋은 성능을 보였더라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저자가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언급하면서 그걸 이유를 댔습니다.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뭔가 FPGA 같은 경우에는 되게 리소스가 컨스트레인트 된 그런 하드웨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더 옵티마이즈를 하기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옵티마이즈를 하기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좀더 나은 스트레치를 가져갈 수 있다고, 이렇게 여기서는 뭐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을 뭐 오버래핑하고 이제 컴퓨테이션 오퍼레이션도 오버래핑해서 뭔가 오프칩 메모리 액세스를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이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프로세서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어떤 그런 건지 제가 확실하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른 소프트웨어 메소드들에 대해서 이제 퍼포먼스를 이제 비교를 한 건데요. 이제 기존 소프트웨어가 이제 오토 TVM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토 TVM이 있고 이제 P 메소드가 있고 이제 본인들이 한그 메소드를 이제 Q 메소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저희가 옵티멀한 스케줄을 찾기 위해서는 그 에이전트가 이제 익스플로레이션 하는 그런 과정이 필수였는데, 그 익스플로레이션 할때그 시간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 Q 메소드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제시한 메소드가 꽤 준수한 성능을 보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기했던 거는 오토 TVM 같은 경우에는 C2와 뭐 C11, C12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엄청 작게 돼 있더라고요. 특히 C2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익스플로레이션 타임이 없다시피 하는데, 요 부분에 있어서는 왜 그런지는 저도 그 오토 TVM이 정확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몰라서 좀알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아까 다른 소타 메소드들이랑 이제 성능을 비교한 실험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익스플로레이션 타임 대비랑 이제 퍼포먼스 얼마나 나타나는지 그거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 익스플로레이션 타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다 이제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특정 값으로 수렴하는 듯한 걸 이제 볼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일단 수렴했을 때다그 기존의 그러니까 본인들이 제시한 메소드가 더 나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거를 모든 실험 결과에서 이제 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수렴하는 속도도 이 저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메소드가 훨씬 더 빨랐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어느 정도 에피소드가 소요되었다라든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본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강학습 이용을 하는 거고 하다 보니까 강학습 같은 경우에는 보통 되게 학습하는 과정도 되게 뭔가 되게 들쭉날쭉 리워드 같은 거, 보통 이제 리워드를 보고 학습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을 하는데 리워드도 되게 들쭉날쭉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수렴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여기서 딱히 뭐 그런 언급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다시 그 해당하는 부분 보니까 지금 뭐 GPU에서 뭐 얼마나 돌렸다, 뭐몇 에폭 돌렸다, 얼만큼 돌렸다 이런 이야기는 없는 것 같네요. 네, 없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